それでどこへ行くんだ。どこを目指す。君の失踪とやらは。どこにも行かないよ。どこかに行っちゃったのが失踪だもん。どこかに行くのは移動か旅じゃない。そんな回答用意してあるのなら先に言ってくれ。まったく読めないやつだよ君は。いや今考えた。どうせこの国の交通とかよくわかんないし、行くとこまで行こう。その先に何が待つのか、あるいは何もないが待っているのか。君君、私にはわかるよ。いい匂いさせてる人はいい人だって。プロデューサーっていうのなんだよね。私もアイドルになったらもっと刺激的になれちゃう。이치노세시키는아이돌마스터신데렐라걸즈에서큐트타입으로등장하는아이돌로미인형의예쁜아이돌이지만사실은이과계열의매드사이언티스괴짜천재타입의아이돌로취미부터관찰수상한실험실종같은특이한취미를가지고있습니다본인은미국에서공부를했으며월반을통해18살이라는나이에미국대학의학생이라는타이틀을가지고있는천재입니다전문분야는화학이런저런수상한약을제조하는걸즐기며특히냄새에집착을보이는데공식매체든2차창작이든냄새를맡는것을시작해서냄새를맡는것으로끝나는4차원적인모습을보여주며프로듀서는기본다른아이돌들의냄새를열심히맡는기행과프로듀서를실험대상으로생각하며더나아가아이돌들한테도실험을하는기행을보이는등냄새패치와매드사이언티스라는칭호에어울리는행적을보여주고있습니다특히자유분방한성격이라걸핏하면실종을일삼으며4차원적인행동패턴과금방흥미가바뀌기때문에이야기가산으로갈때가있는데거기에더해미야모토프레데리카와함께하는순간에는그어느조합도따라갈수없을정도로저세상시너지를볼수있는데그완벽함을안제작진은이둘을묶어서유닛레이지레이지를결성합니다시키가아이돌이된과정이그녀답게특이한데냄새패치시답게프로듀서의땀냄새를맡고그근처를어슬렁거리던중현장에서촬영하는모습에흥미가생기고옆에서있던프로듀서한테질문을합니다프로듀서는친절하게무슨촬영인지설명한후시키는살짝흥미가생기는듯했지만다시프로듀서한테흥미를돌립니다프로듀서의땀냄새에끌려여기까지왔다고하며기분좋게땀을흘리며좋은냄새가나는걸보면서이일이그렇게좋은땀을흘릴정도로즐겁냐는질문에그렇다고하자흥미가생긴시키는재밌을것같다면서아이돌을하고싶다고이야기를합니다이과계열이라체력적으로약한면모를보이기는하지만한번습득하며완벽하게마스터하는천재적인두뇌덕분에노래와댄스는완벽하지만금방실증을내는그녀의성격때문에메모리얼커뮤를보면힘들어서실종이되거나조금씩흔들리는모습을보여주기도합니다본인말로는어릴때부터주변에서추켜세워주는데에비해아무런흥미와재미를못느꼈던그녀라미국의대학까지진학했음에도그냥귀국해버렸다고합니다그래서그런지지금하는일도혹시나흥미가사라지게된다면또훌쩍떠나버릴지도모른다고스스로말하지만아이돌로서무대에설때마다느끼는감각들과팬들의반응이매번신선하기때문에앞으로질리지않을것같다고하며매번느끼는다양한감각을해명하기위해서꼭아이돌일을계속하고싶다고이야기합니다겉보기에는그냥4차원적으로밝은괴짜같아보여도사실은너무도앞서나가는천재다보니일상에대한합리화를많이느껴서애써해맑은괴짜처럼하고다니는게아닌가합니다공식에서는아버지는학자이며관계도옛날에는좋았는데지금많이좋은편은아닌듯한묘사가나오는데메모리얼3화에서는어릴때는자주같이다녔지만시간이지나면서서로잘보지를않는다고합니다그래서자신이화학에흥미를가지게된것도아버지의영일수도있다고하는걸보면여러모로복잡한애증이아닌가합니다아버지이야기뒤어머니이야기도했지만대답을피하는것으로봐서는사이가그렇게좋지않은듯합니다앞에이야기는시키의스토리커뮤에서이어지는데사실월반까지해서공부에몰두했던이유가다름아닌학자인아버지와같이있고싶어서였다고합니다하지만아버지가관심을가져주지않자
월반까지 한 대학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귀국까지 했으며 또 톱 아이돌이 되면 아버지가 봐주지 않을까라는 언급도 있는데 이 이야기를 봤을 때는 최소한 시키는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역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완전한 언급이 없고 아버지가 봐주길 원한다는 얘기 속에는 시키의 아버지는 지금은 자기를 봐주고 있진 않거나 혹은 적어도 시키는 그렇게 생각하거나 애정에 대해 만족을 못하고 있다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시키가 프로듀서나 동료들한테 보이는 행적은 일종의 어리광 같아 보이는데 어릴 때까지는 자신을 봐주던 아버지가 지금은 거의 남처럼 지내며 봐주지 않기에 길을 끝까지 쫓았지만 결국은 자신을 봐주지도 않기에 조금씩 그러한 성격으로 변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이 되네요. 4차원적인 천재 화학자 시키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아이아라 코토미시로 소속은 아토미 몽키 소속이십니다. 성우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로 이미 당시에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나는 성우가 되고 싶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본래 어릴 때부터 애니메이션 등을 보면서 가진 생각이 2차원의 남자아이가 되고 싶다로 현실의 자신이 2차원의 남자가 되려면 성우밖에 없다는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노래 자체를 좋아하여 학창시절에는 친구들과 노래방을 가면 잘 부른다고 칭찬을 받는 일이 잦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잘 부르는 다른 이의 흉내를 잘 내는 것이라 여겼기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래를 불러낸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노래를 들어보면 자연스러운 모창에서 상당한 재능을 보이며 원 가창자의 창법을 그대로 모사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어 부르는 노래마다 창법이 휙휙 바뀌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삶을 살아오셨으며 훌륭한 가창력을 갖추고 있는 분으로 장르를 불문하고 어떤 곡이든 완벽하게 소화해내시는데 이는 신데렐라 가창 오디션을 통과해 팀에 합류한 동료들에게도 일관되게 높은 평가를 받을 정도인데 리허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 지금 부르는 사람이 대체 누군데 이리 잘 부르냐며 장래가 웅성거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코토미 씨는 본래 목소리 톤이 많이 낮으며 이는 양성소 단계에서도 많이 부딪혔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랑은 다르게 시키의 높은 목소리로 잘만 불러내기에 팬들은 물론 동료 성우들도 꽤나 의아하게 여기는 부분이었는데 적지 않은 성우들이 발성하기 어려운 연기 통해서 오는 고증으로 가창에 본인의 목소리가 전면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코토미 씨는 시키 특유의 간드러지는 목소리를 유지하며 흔들림 없는 노래를 불러내는 특이한 케이스이십니다. 시키의 노래로는 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마스터 38탄의 비밀의 토화를 또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스타라이트 마스터 17탄 러싱버드의 프루스트 이펙트를 불렀습니다. 냄새와 향기에 밀접하게 감기있는 시키의 모습을 잘 살린 노래들로 두 개의 곡들은 제목부터 확실한 특성을 보여줍니다. 비밀의 투와일렛에 들어가는 투와일렛은 방향성 화장품의 일종으로 향기를 내는 향수 자체와 관계가 있으며 프루스트 이펙트는 심리학 단어인 프루스트 현상으로 과거에 맡았던 특정 냄새에 자극을 받아 기억을 떠올리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현상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키의 또 다른 특징인 과학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 같네요. 제목의 유래는 향수와 냄새, 심리학이랑 과학이 밀접한데 특이한 점은 소설에서도 그 유래를 따왔다고 하네요. 비밀의 트와일렛은 독일의 소설, 향수, 어느 살인사건의 이야기에서 유래되었으며 프로스트 이펙트는 프랑스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시키의 특징을 잘 살린 노래가 바로 비밀의 트와일렛인데 이 노래의 경우 제목을 넘어 가사 속에서도 시키가 좋아하는 향기와의 관계성을 잘 보여주는 가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노래의 내용은 향수를 만들어 좋아하는 사람을 유혹한다는 잔잔하며 요염한 분위기의 내용이지만 가사 중간중간 과학적인 용어나 인체 실험 같은 적나라한 가사도 보이기에 달콤한 향수보다는 상대방을 무조건 자신한테 매료시키기 위한 미약을 만드는 그런 분위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이돌 마스터에서 원조로 냄새에 미쳐있던 매드 사이언티스트 아이돌 이치노세 시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처음 시키의 인상을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정신나간 천재 박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본을 작성하며 시키의 메모리얼과 스토리 커뮤를 보면서 인상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그녀의 과거를 보면 그저 지금 하는 행동은 어리광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월반의 이유마저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봐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으며 지금의 아이돌들 역시 새로운 감각의 신기함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가 아이돌로서 자신을 돌아봐 주었으면 한다는 내용도 있기에 한편으로는 애틋한 캐릭터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메모리얼 5화에서 보면 선택지 형태의 탈출 게임 같으며 내용은 프로듀서한테 장난을 치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 또한 프로듀서라도 자신을 바라봐 주었으면 하는 머리광처럼 보이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